because the ground is not cool enough. 여러분 안녕. 오늘 눈 많이 왔는데요. 오늘도 옛날 조선 시대의 고갯길에 나와서 이거 금속 탐지기로 옛날 귀한 엽전과 대한 주화를 찾고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온 지 한 10분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쓰레기 좀 많이 모였어요. 방금 이 자리에서 좀 귀여운 소리가 나와가지고 동전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으차! 으이구! 보이시죠? 이거 너무 귀한 동전은 아니고 10원입니다. 후! 10원 벌었어. 아 괜찮아. 나온다니까요. 어? 우리 장인어른은 뭘 찾으셨대요? 뭐야 이거? 어디요? 나왔어. 봐봐. 호자네 호자. 호자. 어. 호. 수. 삼. 호조 주전소 당일전. 어. 안 나온다면서. 여기 고갯길 옆에 아마 이게 어느 조상님이 쉬면서 이거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게 신호 때문에 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 파보니까 보람이 되는 거야. 이게 동곳이에요. 동곳. 옛날 남자가 이게 머리 위에 머리를 묶을 때 이 동곳을 촥 넣는 거야. 이거는 아마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오래되는 건 아니지만 일제 강점기 1910년 때 동곳이에요. 다행이다. 저번 고개의 땅은 다 오려버려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고개에 왔거든요.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죠. 저는 이렇게 내려와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신기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 봐봐요. 이거요. 머스켓 총요. 머스켓. 이거는 조선시대 납으로 만든 머스켓 볼이에요. 옛날 조선 총에다 쏘버리는 건데 이거는 아마 떨어뜨리는 거예요. 쏘는 게 아니고 쏘았으면은 손해가 있을 텐데 안 보이니까 아마 걸으면서 떨어뜨렸을 거예요. 빠야. 아까 여기서 6.25 때 카빈 총알을 하나 찾았는데 여기서 그 탄피가 나오더라고요. 6.25 때 사용된 M1 카빈 탄피예요. 저쪽 가면은 그 오산 전투의 자리가 있어요. 멀리 가야 되는데 6.25 때 그 미군 역사를 잘 아신 분은 아실 텐데 미군과 북한이 완전 처음으로 만나고 싸우는 점은 오산 전투였어요. 미군은 거기서 거의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졌어요. 그래서 후진하면서 이런 산을 타는 거예요. 싸우면서 북한군이 이쪽으로 오고 미군은 후진하면서 그래서 가끔 이게 우산 근처에서 이런 탄피가 나오면은 6.25 초기 때 스미스 부대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여기 연도를 써 있거든요. 그 연도가 아주 뭐 40년 초반이면은 태스포스 스미스 그 스미스 부대랑 더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좀 슬픈 역사지만 이거는 한국에서 탐사할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혹시 모르니까 다시 넣죠. 다시 넣어야 돼. 봐봐요 여러분. 6.25 초기 때 오산 전투가 끝난 후에 미군은 이렇게 도망가면서 북한은 따라가서 총을 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것은 그 당시에 북한 장교들이 사용한 권총 탄피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쪽으로 도망가는 미군들한테 쏘는 거예요. 권총으로 이렇게 이것은 아마 진짜로 스미스 부대의 오산 전투 후진과 관련된 유물일 수도 있어요. 와 마음이 아프네. 이것은 되게 애매한 신호였는데
이건 분명히 북한 거예요. 봐봐요. 북한 총알. 미군 거였으면은 탐지기에다가 더 높게 나오고 이런 철 부분은 없어요. 그 당시에 북한 군이 사용한 총알은 철이랑 섞여 있어서 가끔 땅 속에서 발견하면은 이런 녹슴이 많아요. 북한 군 거였어요. 이렇게 쏘면서. 와, 대박. 이야. 자, 복귀 중인데 이 귀요미 봐봐요. 이게 현대 거요. 깜짝 놀랐어. 아유, 복귀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집에 가까우니까 자주 오면 되겠는데, 그 머스켓, 그 조선시대의 머스켓 볼 빼고는 뭐 특별한 아이템이 안 나왔지만 할만 해요. 여기는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고개들은 별로 없지만, 이번에 저쪽으로 갔는데 다음에 저쪽으로 가보면 할만하진 않은데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한 아이템은 안 나왔지만, 뭐 머스켓 빼고 그 스미스 부대 태스크포스 스미스와 관련된 유물을 찾은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의미는 크고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후진하는 게. 그 오산 전투에서 평택 전투로 이게 후진하는 라인이에요. 여기 이 능선이 북한 모시나강 총알, 북한 그 권총 단피 이런 것과 그 미군의 카빈 이런 단피를 발견하는 거는 되게 마음에 슬픈 거지만 그 역사를 만질 수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뭐 신기한 유물을 못 찾아서 미안한데, 가끔 나가면은 안 나와요. 이게 금속 탐지기 취미야.